브라키오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오 형이에요. 오늘 15번째로 소개할 공룡은 뭐라? 분명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아, 제 발 밑에 있군요. 몸집이 작은 저 공룡, 오늘 소개할 공룡은 바로 컴프소그 나투스입니다. 컴프소그 나투스는 중생대의 지라기 때 유럽에 살았던 공룡입니다. 컴프소그 나투스의 길이는 기인자 두세 개 정도의 길이, 높이는 기인자 한 개 정도의 높이, 무게는 1kg짜리 작은 아령 7개 정도의 무게입니다. 컴프소그 나투스의 뜻은 예쁜 턱 또는 우아한 턱이란 뜻인데 컴프소그 나투스의 화석의 턱 부분을 보니 작고 예쁘긴 하네요. 당시 과학자들이 컴프소그 나투스 화석에 있는 턱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이름으로 붙인 것 같네요. 컴프소그 나투스는 크기를 설명했듯이 매우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어 크기가 작은 공룡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아 빠르게 움직였을 것이고 다른 거대한 육식공룡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컴프소그 나투스가 공룡들 중 가장 작은 공룡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현재 가장 작은 공룡은 바로 에피덱시 프테릭스라는 공룡으로 몸 길이가 30cm 자보다 더 작았다고 합니다. 컴프소그 나투스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컴프소그 나투스는 작아서 귀여워 보이겠지만 사실 이 녀석은 엄연히 육식 공룡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빠른 몸으로 곤충이나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컴프소그 나투스의 앞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앞발가락 개수에 대한 논란과 새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컴프소그 나투스의 화석은 앞발 부분이 보존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당시 학자들끼리 컴프소그 나투스의 앞발가락의 개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운명 두 개야! 무슨 소리야! 세 개라니까!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다른 컴프소그 나투스의 화석들이 발견되었고 연구한 결과 컴프소그 나투스의 발가락 개수는 세 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종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컴프소그 나투스 코랄레스 스트리스라는 새로운 종이 발견되었는데 이 컴프소그 나투스의 앞발은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 녀석의 앞발은 지느러미 형태의 앞발을 가지고 있잖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새로운 종이 가지고 있는 지느러미 형태의 앞발을 토대로 앞발로 물에서 헤엄치면서 생활했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석을 자세히 연구한 결과 지느러미 같은 앞발은 단순 식물의 잔해로 밝혀졌고 새로운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컴프소그 나투스 코랄레스트리스는 결국 일반 컴프소그 나투스와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컴프소그 나투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공룡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공룡이 좋다면, 브라키 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